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72페이지에서부터 74페이지 소버린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 상대적 빈곤율, 스탁 옵션, 공유 오피스, 워크아웃, 기업 교체율, 디즈니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이건. 상시 감시제도, 혼합 현실, 부자 지수. 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72페이지. 한 나라의 경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생기는 채무 불이행 위험 등을 말한다. 가령 한 나라의 정부 A가 혁명이나 폭동으로 교체가 되면 새로 출범한 정부 B가 A정부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버린 리스크라고 그래요. 소버린 리스크. 그래서 소버린은 군주 통치자 주권을 의미해서 이런 요 정부의 교체 등으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 위험 등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 변화 때문에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며 위에서 봤던 소버린 리스크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인데 이거는 컨트리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리스크, 국가의 변화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인데 소버린 리스크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처분 가능 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한다.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에 의거해서 국민이 겪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됩니다. 상대적 빈곤율. 자, 다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하나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시점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 이거 유명한 거죠. 이거 스탁 옵션이죠. 스탁 옵션. 자, 73페이지. 사무 공간과 공동의 부대 시설을 갖춰놓고 누구나 다른 사용자와 월 이용료만 내고 사용하게 하는 업무 시설이다. 신생 소규모 기업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걸 우리가 공유 오피스라고 하죠. 공유 오피스. 그 다음에 부실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재무 상태의 구조 조정이 수행될 경우 회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개선 작업이다. 워크아웃이겠네요. 그죠? 워크아웃.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 등의 협상을 통해서 대상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 방향을 마련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워크아웃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진입기업과 퇴출기업을 합하여 전체 기업 대비 비중을 따진 값으로 기업 역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그래서 활동하는 기업이 있고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요게 분자가 크다면 새로 생기는 기업도 많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기업도 많다니까 그 산업이 어떤 역동성이 있다는 걸 나타내겠죠.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 교체율이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 고유의 정치를 잃고 미국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처럼 관광객의 놀이터로 변해간다는 의미가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디즈니피케이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뭐 인사동 같은 경우에, 그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 지역이 관광지로 변하고 임차료가 급등해서 주민이 쫓겨나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네. 그러니까 이 관광지 때문에 임차료가 급등해서 주민이 쫓겨나는 이런 현상.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금융감독당국이 평상시 은행의 영업시적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은행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독순환의 하나이다. 이것은 은행수가 많고 은행도산이 빈발하는 미국에서 문제은행의 조기식별수단으로 발달한 제도인데 이게 상시감시제도입니다. 상시감시제도. 자, 그 다음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장점을 살려서 합치고 단점은 한층 보완하여 더
높은 수준의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기술을 우리가 혼합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토머스 스탠리 미국 조지아 주립대 박사가 고안한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지수인데 이게 부자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요 부자 지수가 0.5 이하면 소득 관리에 문제가 많고요. 2.0 이상이면 소득 관리를 잘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자 지수의 식을 보니까 분자가 순자산액 곱하기 10이고 분모가 나이하고 총소득 곱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를 잘하면 분자 값이 올라가서 더 커지겠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72페이지에서부터 74페이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